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0 화요일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시인 장명숙 들꽃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청남도 부여에 왔어요. 부여에 궁남지라는 연못에 왔습니다. 오늘 부여에 있는 연꽃은 서울하고 어떻게 지금 다른가. 여기는 그 서울은 핀 것 폈다 준 건데 핀 게 없어서 지금 이때 여기는 어떤가 하고 예 제가 오늘 내려와 봤습니다. 네 여기는 요거는 양평세면에 없는 꽃이에요. 마치 접시꽃처럼 생겼죠? 접시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 잎은 달라요. 예, 이름 알았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요. 꽃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얘는 먹으면 안 돼요. 얘는 독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약에 가까운 독초라고 알고 있으니까 입에 넣어보시면 마세요. 지금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보관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만큼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목이 마르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유튜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충전하고 그러느라고 미안해서 또 뜨겁기도 하고 1시 그 정도 너무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그것도 또 미안해가지고 2시나 2시 반에 출발하려고 너무 뜨거우니까 좀 쉬었어요. 카페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저는 충전을 아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너무 예쁘니까는요 얘가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끝에부터 있는데 저 얘가 너무 예뻐서요. 또 지고 있는 것도 있네요. 이쪽으로 나가 드릴게요. 길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예쁜 거 제가 예쁘게 잡히는 거 너무 예쁜 것만 너무 예쁜 거를 따라다닐게요. 그냥 한 장면 한 장면 그림처럼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부여의 궁남지는 이 연못이요 하나로 해서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나가야겠네요. 하나로 해서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이게 한 30평 크면은 50평 이렇게 여기 양쪽에 덮으세요.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짤막짤막짤막하게 작은 저수지 아니고 작은 연못. 네, 작은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조형물이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징검다리가 많아요. 징검다리가 많고, 또 서울 세미원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수양버들, 저건 좀 그렇게 큰 수양버들은 아닌데요. 수양버들이 아주 좀 특색 있게 있다고 할까요? 아주 오래된 수양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연못에 보이는 이 동그란 물레 이제 납작납작하게 있는 것은요, 아마도 수련이 아니고 가시연꽃. 얘네는 수련 같아요. 얘는 조금 해가지고 손바닥만 해가지고 모여 있죠. 모여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모여 있는 옆에 커다란 게 있죠? 요즘 큰 거, 요즘 동그랗고 큰 거. 얘는 가시연꽃이라고 해요. 가시연꽃. 그래서 얘가 연꽃인가 대공도 나오는데요. 가시가 잎에도 있고, 대공댕이도 있고, 꽃에도 있고, 그래서 가시연꽃이라고 하는데요. 가시연꽃이 아마도
8월에 피는 건가 그래요. 8월 한 5, 6일, 5일부터 15일간에 오면 다시 연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연못속도 뱅 돌려가지고 요거 작은 것은 수련 같아요. 수련. 수련도 아직 안 폈는데 수련도 아마 8월 초쯤에 가시연꽃하고 같이 피지 않을까.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좀 알아보고 왔는데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라고 제가 결정적인 말씀은 꼭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는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죠. 정말 이런 연못 예. 모네가 아까 인상파 화가 모네가요 이 연못을 참 좋아했죠. 이 연못에 이 수련 요 모세는 이 연못에 이 수련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말년에 25년 동안을 거의 이 연못에 있는 이 수련 그리고 빛과 햇빛 햇빛에 비치는 연못,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 햇빛에 비치는 꽃, 이런 햇빛이 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너무 아름답죠? 모네 정원에도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 그래서 제가 화가 모네를 좋아하고 연못을 좋아하고 또 특히 또 이렇게 연꽃을 좋아하고 수련을 좋아하는데 한번 보니까 점점 아주 자꾸만 보고 싶어져 가지고요. 서울 세미원에 3일 간격으로 두 번 갔다 왔는데 부여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저는 동두천에서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서울 남부터미널로 와서요. 2시간 걸렸죠. 남부터미널에서 부여까지 오는 시외버스 타고 왔습니다. 동두천 중앙역에서 7시 20분 차를 타고 남부터미널 도착하니까 9시 10분이었어요. 근데 또 남부터미널에서 저기 청동울이에요. 네. 서울에서도 청동우리가 있었는데 여기도 청동우리가 있네요. 여기 많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막 놀고 있죠. 보이죠? 잘 보이죠? 여기로 연못이 있습니다. 네, 연못에 있는 청동우리는 사람을 피하지 않네요. 얘네는 여기 나와서 햇빛에 몸을 말리고 있고요. 쟤네는 여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보이죠? 보이시죠? 연못. 여기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서울 양평 거기는 물이 너무너무 깨끗했죠. 연못 말고 개울 만들어놓은 인공 개울에 물이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여기는 오늘 풀 깎고 뭐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지금 탁하게 흐려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목욕하고 수영하고 더우니까 놀고 있어요. 마치 돛단대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서울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고 수컷이 없어요. 다 암컷이라 제 청둥우리 수컷은 막 파랑색이고 굉장히 이쁜데 야 이거 아까도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맥주 만드는 원료 호프가 아닌가 싶네요. 쇠파이프에 쭉쭉 넝쿨이 감겨져서 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안 보고 그냥 왔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풍과 맥주 만드는 호프. 제가 이건 맥주 만드는 호프가 아니고요. 이거가 마인데요. 이게 뭐 무슨 마라더라? 이게 이렇게 줄기에서 열리는 마 있잖아요. 줄기에서 열리는 마인데. 하늘에서 준 마라고 생각이 천마인가? 그 땅에서 파는 천마 말고요. 줄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땅에 캐지 않고 줄기를 따는
마예요. 그거 같아요. 여기는 뭔가 시와 연꽃의 만남. 여기 시와 연꽃의 만남이에요. 예, 시화를 여기다 작품을 전시하는 것 같아요. 예, 얘는 아마 마가 맞을 거예요. 잎사귀가 맞아, 만데 여기서 이제 마가 막 달린단 말이죠. 예, 얘는 여주가 있네요. 여주. 이 여주예요. 예,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가지고 일본과 필리핀에서 지금 많이 재배해요. 한 10년 전부터. 예, 연밥 해요. 네. 요렇게 시와 연꽃의 만남 해가지고요. 이렇게 터널이 되는데, 요 여주가 열렸네요. 요 여주죠. 여주. 여주예요. 햇볕이 요쪽에 있으니까 지금 해가 기울어 가니까 좀 어둡게 나오죠. 요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시와 연꽃, 연꽃 그림에 시를 썼어요. 여기는 부역. 저 뭐라 그랬죠, 아까? 자꾸 제가 국남지인데, 이름이 국남지, 저건 자꾸만 남궁지라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남궁지라고 외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천마와 여주와 연꽃이 어우러졌네요. 아, 이거 철망만 없으면 멋있을 텐데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 시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터널에 시화 연꽃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잘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가서 또 동두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막차가 8시 반에 있대요. 근데 저는 한 5시 반은 지금 못 갈 것 같고 5시 반 차, 6시 20분 차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6시 20분 차를 타려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리를 찍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 새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청둥오리, 많이 있어요. 청둥오리, 연꽃가, 조화도를 그릴 수 있겠죠? 연꽃, 연목, 버드나무, 예. 청둥오리. 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잡으면 더 멋있을까? 네, 아무 데나 각도를 잡아도 너무 멋있어요. 또 이렇게 또 한번 연꽃으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멋있죠? 얘 싸우니? 얘네들이 지금 싸웠어요. 아이고, 이를 잡고, 뭐, 몸도 털고, 물도 털고. 얘네들은요, 크기를 봐서 뭐 양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뭐 1, 2월생이라 아주 갓난아기라서 아니면 알로 있다가 나중에 부화를 했든지 그래서 이제 철새 얘네가 이제 따뜻해지려고 하면 이제 시베리아로 가잖아요. 근데 얘네가 못 따는 거죠. 날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화가 돼가지고 요만큼 큰 거예요. 청둥오리가 크면 큰 애들은 엄청 크잖아요. 얘네들은 애기죠. 애기하지. 애기. 예뻐요. 어디로 갈까요? 아까 여기에 시원하게 폭포를 잡아드릴게요. 와, 시원하죠? 여기 서울엔 없었는데요. 여기는 오니까요. 이제 연꽃을 많이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벌써 잠자리가 많고, 부여에는
개구리가 많아요. 어우, 연꽃 가까이서 좀 찍으려고 하면요, 개구리가요, 수십 마리가 막 날아가서요, 어우, 무서워요. 마치 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기가 서울보다 아무래도 많이 좋은가 봐요. 개구리가요, 엄청 많아요. 지금, 뭐라 했어요? 아, 이름을 잠깐만 까먹어요. 국남지. 거꾸로 제가, 거꾸로도 아니고. 국남지. 충청남도 부역. 저는 국남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에까지 갔다가, 무엇이나, 한번 쭉 갔다가, 가는 길 저도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갈 때는 사진을 찍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관람객은 아니라도 조금씩 꾸준히 오시고 계세요. 부부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어르신도 오시고, 젊은 언니들도 오시고, 네. 사진 작가님들도 오시고, 그게 많은 관람객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람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끊이지 않고 관람객들이 오시고는 계십니다. 지금 여기 가는 데는, 여기는, 지금 꽃이 활짝 핀 꽃이 여기는 없고요. 저기 앞쪽으로 가면 활짝 핀 꽃이 있어요. 여기는 소나무가 있고, 여기 부여의 국남지에는 의외로 소나무는 많이 없어요. 여기만 소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몰아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쫙 보여드리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충혼탑, 사비길, 왕포천. 왕포천이라고 써있죠? 여기로 직진해서 이렇게 소나무 길을 들어가면.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좀 지쳤어요. 한 30분 전에 저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는데 지금도 바람이 멈췄고요. 여기는 그냥 연못만 있어요. 연못. 이런 건 저수지라고 해야 될까요? 쭉 둘레로 버드나무, 휴양버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물만 있습니다. 그래도 멋있죠. 근데 서울 세미원에는 물이 맑고 그런데 여기는 물은 막지 않아요. 그냥 연못? 딱 그대로 연못. 그대로 연못 자체 그대로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국남지. 아, 여기가 국남지래요.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네. 여기 국남지라고 써있어요. 이 연못이 국남지네요. 아무것도 연못에 없는 여기가 국남지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누각이 있죠? 물 한가운데? 요거는, 여기는 경복궁에 수정전 임금님이 그 옛날에 정사를 보시던 그 수정전 옆에 연못이 있어요. 덕수궁에 수정전 그 연못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가면 제가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면 연꽃이 예쁘게 펴있는 연꽃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를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장명숙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2020년 9월부터 유튜브 시작했는데요. 지금 많이 한 10달 많이 됐죠? 그런데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아요. 구독자가
45명 좋아요도 너무 작아요.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얘가 구절초가 아니고 익모초. 얘가 익모초 꽃인데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 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더울 때 오늘같이 저 같은 날에 더위를 먹으면 얘를 짓짜서 액을 짜서 먹으면 더위를 고칠 수 있는 약초예요. 여성에게 좋고요. 몸이 찬 여성에게 좋고 그런 혈액순환에 좋은 그 익모초의 꽃이에요. 근데 얘가 수영이 남달리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어떻게 보면 촛대 귀한 촛대같이 그런 수영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잡아드리고 전체를 또 잡아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여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한참씩 잡아드릴게요. 빨리 돌리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요 앞으로 연꽃잎이 하나가 있어요. 자, 멋있죠? 제가 생각 없이 막 안 찍고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여기에 또 멋있는 나무가 그 크진 않는데 가지는 아주 크게 뻗어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멋있죠? 예. 연못은 연꽃과 연못은 항상 이 나무하고 어우러져서 하늘과 나무와 연꽃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연꽃도 지는지 안 지는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보는 대로 연꽃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쁘게 꽃망울이 맺힌 연꽃이에요. 얘는 핑크색이고요. 지금 현재 핑크색과 여기 나무 어떻게 일로 갈게요. 핑크색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두 가지 색깔의 꽃이 있어요. 요렇게 이건 연밥이고요. 앞에 보이는 것은 연밥이고 뒤로 쭉 여기 라인은 꽃몽우리가 보이죠. 얘는 다양해요. 여기 국남지 연못은 연꽃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수련이죠. 이제 가까이 여기 있는 수련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꽃과 수련의 차이를. 수련은 잎이 고구마잎처럼 반짝반짝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하죠. 좀 더 가까이서 하나를 잡아드릴게요. 요것이 연꽃 수련이에요. 수련. 아무래도 수련이 8월달에 핀 것 같아요. 한 바퀴를 쭉 360도 각도를 잡아드릴게요. 좀 촘촘 있고 좀 많은 수련이 모여있는 연못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이 촘촘하게 있는 연못 같아요. 평수로 한 4,50평? 그게 크진 않지만 한 4,50평 정도 되네요. 예, 수련만 심어 있어요. 여기는 연꽃은 하나도 없고 수련 단독으로 이렇게 심어 있어요. 수련만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버드나무가 이렇게 운치 있게 잡아주죠. 저기서 집이 있는데 이렇게 앞마당에 수련이 있고 연못이 연꽃이 있고 또 이쪽으로 보이는 건 소나무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집에 살면. 근데 꿈이죠. 꿈은 꿈으로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런 데서 살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남보기 아름답게 가꾸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가꾸고 또 아침 식사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9시, 10시 정도에 나가서 또 일을 하다가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요? 팻말에 예, 자, 팻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이게 연자방안지 비딜방안지 연자방안지 디딜방안지 하여튼
물레방아인지 연자방아, 물레방아, 디딜방아 그러죠. 예. 예. 하여튼 방아가 있어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가야산 해인사 가는 쪽에서 물레방아를 처음 봤어요. 저기에 연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이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수련은 아니고요. 가시연꽃과 연꽃이 섞여 있는 연못이네요. 아주 작은 한 몇 평일까요? 한 서너 평 됩니다. 서너 평 되는 곳에 가시연꽃과 일반 연꽃이 섞여 있어요. 저기 뒤로 보이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연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여기는 피어있는 게. 네, 개서울서 피어있는 연꽃을 못 보고 왔어요. 네, 여기 오니까 기후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핀 게 많이 있고요. 아주 예쁘게 탐스럽게 활짝 핀 꽃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매일 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활짝 핀 꽃이 있네요. 하얀 꽃이 옆에 이렇게 세트를 있어요. 마치 엄마와 딸같이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화롭게 연발 봉우리 활짝 핀 거, 피려고 하는 거 잡기가 어렵네요. 네. 뒤로도 여기는 뒤로도 너무 멋있죠? 오호,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가 절로 나와요. 너무 힘든데요. 저 뒤로는 또 무궁화 꽃이 있네요. 그죠? 어제 공연하나 봐요. 드럼 소리가 막 나네요. 저는 지금 여기서 노래 한 곡 부를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미량알이랑. 제가 미량알이랑을 좋아해요. 근데 높은 놈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미량알이랑 경복궁 타령을 좋아합니다. 네, 뭐 미량알이랑 경복궁 타령, 방아 타령이 경기민요의 으뜸이죠. 백미. 경기민요는 경쾌하고 빠르고 높고 탁탁 차고 나가는 그런 것이 매력이죠. 얘는 또 뭔가 이 자체로도 멋있네요. 근데 이렇게 다 잡으면 뭐 별로 멋이 없고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멋있죠? 잠자리. 제가 막 약 올려요. 잠자리가. 여기는, 숲가에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아주 커다랗게 한 7, 8 나무가 쫙 있어요. 예쁘죠? 무궁화 참 예쁘죠? 들어갈 수 없어요. 풀밭에. 뱀이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데 여기를 누가 좀 밟고 사진 찍느라고 들어갔네요. 한 건데. 많이는 못 찾고요. 자, 이쁘죠? 예쁘죠? 이렇게 무궁화가 예쁩니다. 무궁화 이쪽에서 또 잡아드릴게요. 가겠습니다, 또. 와우! 뭐 음악회를 하나요?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연꽃 피크인데 갖가지 공연도 하고 그러렴만. 너무 삭막하죠?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은 너무 우리 사회에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정서가 얼마나 밝고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2m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게
또 방콕하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요. 더우니까 비는 안 오는데요. 또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을 많이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저씨 너무 뜨거우니까 우색 빛깔 무지개 우산을 쓰고 가시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을 건데 그래도 더워요. 얘는 뭔가 조형물이 없었는데 얘는 조형물인가요? 여기도 수련이에요. 여기도 수련 연못. 수련이 너무 아름답고 꽃 피면. 근데 몽우리 하나가 없는 걸 보면 얘네 8월달에 피는 거예요. 8월달에. 제가 이 연꽃 찍을 때마다 매번 하는 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 헌정도서기념관에 가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가다 보면 오른쪽 오다 보면 왼쪽인데 아 여기 또 잉모초꽃이 또 있어요. 예뻐요. 아, 거기 작은 연못이 있는데 너무 작지만 아주 구성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도서기념관 가는 쪽에요. 연못이 거기에 비단인 거 많고요. 색색깔의 비단인 거가 많고 거기에 수련이 아주 예쁘게 피는데 걔가 8월달에 폈던 것 같아요. 아 감이 좀 약간 익었을 때니까요. 아무튼간에 늦가을에 폈던 것 같습니다. 또 잠자리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노랑노랑노랑노랑들이 보이는데 얘가 꽃인지 저는 좀 시력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일찍 핀 꽃인가? 그렇습니다. 이모츠가 여기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폈을까요? 이모츠가 더위 드신 분의 이모츠인데요. 얘 줄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그 즙을 마시세요. 아니면 팔기도 하죠. 액기스로 팔기도 하고 재래식 장날에 가면은 여기 잉모초는요 일부러 가꿨네요. 일부러 가꾼 것 같아요. 일부러 가꾸진 않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물이 지어서 생겼나. 오 장관이에요. 장관. 아, 얘만 잡을 거예요. 얘만 따로는 안 잡아지고 이렇게 해도 멋있네요. 같이 해도 이뻐. 예쁘죠? 보라색은 다 예쁜 것 같아요. 끝에 저 나무는 버드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 끝으로 버드나무를 보여드리고요. 아, 저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잡히나요? 꽃 잡히나요? 잘 잡아야 되는데요. 꽃. 잡히나요?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보이고 이게 여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보이나요? 아니 꽃만 보이나요? 예쁘게 찍어야지. 뭐 카메라를 돌리다 보면 잡히겠죠? 네, 저는 노래하는 시인 들꽃사랑 장명숙입니다. 잡히나요? 전 잘 안 보여요. 네.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코로나 잘 이기시고요.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어느 하단님 말씀대로 너무 코로나에 쫄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기분 좋게 그 허가가 되는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꽃도 보고 이렇게 보라색 막 핑크색 꽃 보면 흰색 꽃 피면 색깔마다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감정 심장에 좋고 뭐 어디에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코로나 무섭다고 방에 가만히 방콕하고 계시면 자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물이 지어서 예쁜 꽃, 하나만 있으면 예쁜 꽃, 꽃 다양하죠. 여기도 수련밭인데,
그런 연목 하에 이렇게 잉모초가 있어요. 어? 어머, 실수. 나무 잎이야? 이게 잉모초가 아니네요. 오, 꽃이 완전 잉모초 꽃인데요. 줄기 잎을 보면요, 잉모초가 아니에요. 나무같이 생겼고요. 뭐 같으냐면, 죄송합니다. 신기한 발견. 얘가요, 여우꼬리 나무하고 조팝나무 꽃나무하고 그렇게 같아요. 여우꼬리 나무하고 조팝나무 잎이, 여우꼬리, 조팝나무는 이렇게 여지 않고, 조팝나무는 완전한 잎이 구성되어 있고요. 얘는 여우꼬리 비슷한 잎인데, 얘가 제 생각 없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잉모초인 줄 알았는데 잉모초 아니네요. 화초예요, 화초. 그 제가 이거 본 적이 없는 거 보면, 그러면 얘는 수입종이죠. 수입해 온 꽃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잉모초인 줄 아는데요, 잉모초가 아니었어요. 여우꼬리 같아요, 생긴 잎은. 와, 저기 그 공원마다 그 꽃이 달라요. 여기에 수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나 봐요. 수련, 뭐라고 써 있나? 수련이 적수련과 황수련이 있대요. 적자는 붉을 적자죠. 황은 누를 황이에요. 뭐라고 써 있나? 제가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읽혀지지 않을 거고요. 제가 말로 읽어드리고요. 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수련이라는 이름은 꽃잎이 밤에는 접어드는 습성이 있어서 잠자는 연꽃이라는 뜻으로 불려진 이름이다. 아이고, 뿌리 줄기가 굵고 짧으며 윗부분에서 많은 뿌리가 나온다. 잎은 난형으로, 잎은 난형으로 무리에 뜨고 화살촉과 같이 중앙을 향해 갈라져 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피며 적색과 황색 등 다양하다. 저는 화이트 컬러를 많이 봤어요. 이제 수련꽃 아셨죠? 수련과 연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는 밴드가 연습을 하는 곳인지 오늘 뭐 공연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수련과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날에요, 영상 찍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노선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 바퀴 돌고 또 이것도 사진을 찍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제가 트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까는 이렇게 가서 제가 한 건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는 뭔가 안내도인가? 동남지 촉지형 동남지 촉지형 관광 안내판 이렇게 써 있어요. 동남지 촉지형 관광 안내판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한 바퀴 도는 안내판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들어가면 입구예요. 이렇게 안 보이죠? 사진이나 터치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터치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이고, 코로나 방역 팀이 여기에서 체온 재고, 손 닦고 세정제로 또 그 뭐죠 그거 적는 거 방역론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이 코로나 예방 예, 그 팀이 있습니다. 저도 뭐 국민이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저도 오늘 돌리는 곳곳마다에 다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걸 또 안내판을 또 잘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군남지 음식 사거리 구역은 뭐냐? 구역은 군남지 음식 사거리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식당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죠? 모르고 가는 데는 맛집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 제가 노래한다 그러고서 우리 때를 만나는 바람에 여긴 또 국화를 심어서 연꽃이 지고 또 가을에도 가을에 오시는 분들 심심하지 않으려고 이 앞에다 국화를 이렇게 쭉 심었네요. 여기 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저기 일로도 나가는 길이 있나요?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이 여기도 있나요? 없죠? 이쪽으로 나가는 일로 나가야 되죠? 일로도 가도 돼요? 길 나와 이렇게? 네. 어느 쪽으로 가나 좀 멋있게. 네. 이제 지쳐가지고 헤매면 안 돼요. 아, 또 물어. 잘 가야죠. 카페에 아까 너무 뜨거워서 카페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충전을 부탁해 미안해가지고 키위 생과일 주스를 시켰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힘들 것 같아서 억지로 두 잔을 먹는 것보다 나가면서 한 잔을 더 마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냉장고에 맡겨놓고 왔어요. 네, 지인이 술타 안 하시고, 나빠졌어요. 뭐, 얘는 뭐죠? 이게 뭐지? 가시 연꽃인가? 가시 연꽃 주변에 이렇게 대가 나와 있던데. 얘가 뭐예요? 사람이 꽂아놓은 건가요? 대가 올라온 건가요? 꽂아놓은 거죠? 뭐지? 이름. 물어봐야지. 무조건 물어봐야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밤에 와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창피해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쵸? 아, 근데 지금 오는 길에 정말 너무 예쁜 연꽃을 보지 못했죠? 지나만 왔지. 자, 여기에서 꽃 한번 보세요. 아, 거의 다 지금 입구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많이 피어있네요. 좀 멀지만 여기는 서울과 같지 않아서 여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수십 마리의 개구리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가지고 공포의 분위기예요. 뱀이 툭 튀어나올까봐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요행이 연꽃이 거의 길 가에 폈으면 그거를 찍어야 돼요. 또 이게 경사가져가지고 높은 경사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빠지면 사람도 모르고 뭐 얼마나 기쁠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연꽃이 엄청 커요. 저는 이렇게 연꽃이 뭐 3m 이렇게 막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밖에는 되도록 해요. 아, 너무너무 여기에 활짝 핀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이만큼 핀 꽃을
찾으려고 다댕겨도 없었어요. 오늘 온 보람은 있죠.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 6시 40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동두천 중앙역에서 7시 20분 차를 타고 왔어요. 저는 7시 15분인가 20분에 급행이 있는 줄 알고 평일이니까 급행이 동두천에 평일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니까 급행 타고 올라왔는데 급행 8시 넘어서 있다 하더라고요. 일반을 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판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여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구여 국남지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시인 장명숙이고요. 예, 들꽃사랑. 제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특히 야생화를 좋아해서 제 애칭을 들꽃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래하는 시인도 그 이름을 쓰는 사람도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나 많더라고요. 참 살기 힘든 세상 살고 있어요. 그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건 좀 독특하겠다 하면 이미 누군가가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살고 있다 그거죠. 70년대에는 문방구도 별로 없고 구멍가게도 별로 없고 시장도 없었죠. 그래서 뭘 목돈이 생겨서 가게를 하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돈을 벌었는데 80년대 88 올림픽 끝나고 나면서부터 갑자기 우리 모두가 거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뭐를 해도 많아요. 이름을 자도 좀 독특한 이름으로 줘보자 하고 이름을 자도 똑같은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특이한 이름을 졌다 해도 또 그 이름도 많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세상이긴 하지만 독특한 것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날리지 않고 자랑해야 될 텐데 날리지 않고 제가 아무래도 미숙해서 힘들게 찍고 날려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이 있거나 이렇게 멘트, 나레이션이 있으면 사진을 보면서도 덜 지루한데 사진만 슬라이드로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놔서 남의 거를 보려도 지루해요. 그죠? 언제 끝나는 것인가 지루해요. 거의 다 나왔고요. 조금 쉬면서 조금 책 받아야겠어요. 또 제가 공연인가봐요. 노래 이제 드디어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야겠어요. 더워요. 여기 아무도 없고 고요하게 혼자 있어요. 호흡 좀 하는 의미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자세를 좀 바로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보세요. 엄마나 앞에 보면 앞에 찍으면 안 돼.
앞에 찍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앞에 안 찍으려고 돌렸는데 이미 찍혀버렸어. 유튜브인데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가면 키위 생과일 주스가 있으니까 시원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노래나 한 곡 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의미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바람 난다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점으로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백두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요 뒤에 제가 뒤로 연못을 연꽃이 활짝 핀 걸 보여드리려는데 안 잡혀요. 이게 낫겠네. 요게 낫겠어요? 요게 배경으로 낫겠어요? 허리랑 허리랑 허라리요 허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삼천리 해점으로 간다 아이고 잠깐 끊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느라고 들고 있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고정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쉬었다 가요 이거 저는 하루라도 노래를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갑갑해요. 마치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도 잠깐 저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노래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까 갖고 왔는데, 어디 갔을까요? 찾으려고 했네? 큰 가방이었나? 이렇게, 어디 먼 길을 떠나오면, 이렇게 큰 등산 가방이 필요해요. 귀한 거 특이한 것들 있으면,
좀 사가고 싶잖아요. 근데 메는 가방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들고 다니려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뭔가? 이거요. 이거 지하철에서 이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주고 샀어요. 이게 여기요. 여기서 핸드폰에다가 부착하는 거예요. 부착하면 세워져요. 잘 세우면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붙여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시작했으니까 노래를 좀 하고 뭐 여러분이 즐거우셨으면 더 좋겠고요. 즐거우시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하고 노래를 제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거예요. 자, 무반주로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아, 좀 허리를 좀 펴고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죠.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소리가 듣기가 안 좋죠, 좀. 네. 자꾸 구부러져요, 힘이 들어서. 이 정도만 해도 됐죠? 제가 좀 가까이 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노래하는 시인 장명숙입니다. 전 경기 민요를 좀 오래 했고요. 저 공연도 다녀요. 예, 공연 문의 행사 불러주세요.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서 제 건강이 허락한다면 공연을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희열을 느끼고 재밌고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쁘니까 공연하면 뭐라 그럴까, 아우라가 발생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예술인들은 무대 위의 사람과 무대 밖에서의 사람하고 많이 다르죠. 무대를 내려오면 일반인들과 똑같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 주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자, 그래요. 강원도 아리랑 해볼까요? 아주까리 동대가 여지 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열라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이 정자는 왜. 아주까리 이. 잠깐만요. 제가 또 이것도 생각 안 나면 어떡해요. 반주가 없으면 저도 좀 힘들어요. 좀 신나게 반주를 틀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공연을 못한다고 행사를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연습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제가 저하고 맞지 않는 다른 일을 또 네, 하다 보니까 이게 5시네요. 그럼 6시 반 차가 있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가서 6시 반 차는 타고 올라가야겠어요. 강원도 아리랑 김영임 명창님하고 신나게 한바탕 제가 놀겠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김영임 선생님이 부른 게 저는 좋아요. 어? 이거는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쳤는데 정선아리랑 나오죠? 지금 또 하다가 끊기고 그러거든요. 제가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9암자 요점사 법단지 난 고등어코 팔자에 엄마도 빨아달라고 석달려를 모르네. 힘들어요. 공연할 때는 그렇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이만의 천봉 팔만 구암자 법당대회 아들딸 라달라고 두 손을 모아 되는구나. 이건 좀 짧았어요. 좀 이건 굉장히 짧았는데요. 제가 정선아리랑 너무너무 좋아하죠. 집에서는 매일매일 정선아리랑 틀어놓고 불러요. 김영임 용창님하고 같이 강원도아리랑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부른 것만 나오네요. 그리고 정선아리랑만 나오고 조용필씨의 강원도아리랑이 나오는데 저는 국악인이니까 명창이 부른 거를 같이 맞춰서 불러야죠. 네. 조용필씨는 잘하시지만 이제 가요에 더 어울리는 노래 하시는 거고 아리아리
홍대 가야 하지 마라 누구를 캐자고 머리에 기른 아리아리 시리시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니 마스크 써야 돼 그죠? 저만 보면 지루하죠? 또 한 바퀴 예, 보여드릴 꽃 해가 아직도 이쪽에 있네요. 이쪽으로 하면 어두워요. 지금 나오는 건 송소희 양의 노래인데요. 좀 편곡을 많이 했네요. 저는 편곡을 많이 한 노래는 좋아하지 않아요. 전통이 이렇게 이제 전통 예술을 편곡하고 근데 그래야 하잖아요. 뭐 공연과 뭐 그런 것도 막 편곡하는 거 안 들어요. 죄송한데 이거 뛰겠습니다. 편곡한 것은 전통이면 전통을 지켜야 돼요. 뭐 시대에 맞게 한다, 뭐 세상을 따라간다 해가지고 막 편집 편곡하고 막 그러면은 전통 민요가 더 살아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통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다 보니까 전통이 좋다. 그래서 가요도 이미자 선생님은 천번 만번을 불러도 처음에 불렀을 때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노래를 많이 들어보면 원곡 가수만 한 가수가 없고요. 원곡만 한 곡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 편곡을 하죠. 똑같이 부르면 좋을 텐데 편곡을 많이 해요. 또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잔일이 가수 잔일이 60년대 최고 유명한 가수 인기 가수 잔일이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노래 잘하시고 그래서 잔일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이 노래 들어가면 또 몸이 제거될 수 있어요. 이게 언체인 멜로디가 원곡 기계가죠? 합성. 제가 이거를 가사를 잘 못 외울 때 제가 좀 넘기고 한국 노래 이런 노래 좋아하지 않았는데 잔일 선생님을 알면서부터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몇 곡만 작용한 게 아니고 연극 좋아하죠. 연극은 장르 상관없이 연극은 좋죠. 임자 선생님 노래
나훈아 선생님의 남진, 태진아, 자녀리, 정은 그런 옛날 가수들 노래는 좋아요. 이순희, 김인승, 안주영, 이미숙 그런 님들의 노래는 너무너무 좋죠. 죄송한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음악인이니까 유튜브 찍다 보면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긴거이 아시다면 헤어지시다 내 맘속이 나 한마디 보내고 난거이라고 찾게 말하자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사실 전화할 때 부터 오리지널로만 뽕짝이라고 할까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하죠. 트로트 세대가 아니에요. 팝송 세대죠. 팝송 세대고 발라드 세대고 그렇죠. 아니면 외국의 팝가수 헤비메탈 그런 거 좋아하죠. 트로트 뽕짝보다는. 그런데 세대를 질문하고 어쩔 수 없어요. 5060 세대가 되면 40년부터는 한국의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안 됐던 뽕짝 트로트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2030 세대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전체를 따라 가더라고요. 기어이 가신다면 에어 주말 밤 무슨 죄송합니다. 가사 막 틀렸어요. 남답게 말하자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해라고. 60년대 최고 히트 가수 뜨거운 안녕의 가수 자누리 선생님입니다. 지금 2021년에 그동안 83세 83세시고요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아직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수로요. 현역 가수로. 이렇게 가수 정은 똑같이 50년, 60년대에 50년 후반부터 60년대에 최근 최가수 정은이 선생님과 함께 같이 많이 활동하셨던 정은 선생님의 허무한 마음이에요. 제목이 정은 선생님은 5년 전, 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참 멋있고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가수가 있었나 해서 제가 만나보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대요. 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러지 말고 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많이 만나보시는 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데 가수들이 자기 노래 같이 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
정우 선생님의 인생하고 이 노래가 너무 딱 맞아서 너무 좀 서글프네요. 맞아, 지금 잠설이 길어지 저음이죠. 정음 같은 님, 짜는 선생님, 중저음도 잘 내시고, 고음도 잘 내세요. 노래 잘 하시는 분은, 이 중저음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하여튼, 아주 하여튼, 4옥타브 이상의 그 고음을 내기도 힘들지만, 중저음 내기도 무척 힘들어요. 기계 없으면, 패턴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막 자작이는 소리가 난다든가, 빗소리가 난다든가, 막 그려져. 그런 면에서, 아, 정우 선생님과 정우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자미리, 지금은 서울하고 전라남도인가요? 해남. 해남에서 부인과 함께 사신다고 합니다. 본연을 쓰시면 서울에 올라오시고, 해남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사신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자미리 선생님 모든 가수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가수님들이 너무너무 다 힘들지만, 너무너무 다 힘들지만, 그 연예인들 중에, 예술인들 중에, 아무래도 가수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그림은 슬프거나 안 슬프거나 본인이 하면 되지만요, 연기도 좀, 개그도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가수들은 이렇게 뭐,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쳐주는 음악이. 그런데 아무래도 쿵짝쿵짝쿵짝 그런 그 풍악을 울려라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나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개인의 아픔이 있다든가 하면은 공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2020년 12월부터 발생했어요. 11월인가요? 많이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가수들은 행사 못하고 공연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방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제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 예술인들이 보면은 봉사예요. 봉사.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수를 해서 성공을 해서 좀 부유하게 좀 불편 없이 산다 하는 가수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희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A급, B급, C급이 어딨나요? 그건 누가 정하나요? 방송 3사를 드나들면 A급. 그렇지 않으면, 뭐, 무명가수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B급, C급이 어딨어요? 그렇죠. 물론, 잘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오지 않아서, 네, 방송에 못 나가고, 정말 잘하는 라이브 가수들,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가수들을 언더그라운드다 그러죠. 예? 뭐 정치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레지스탕스. 예, 귀하에 숨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연예계로 말하면 무명 가수, 무명 배우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가수.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큰 무대나 KBS, MBC, SBS에 못 나가는 가수들도 정말 외모도 출중하시고 정말 노래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가 가수님들 모두가 행복하시고 좋은 무대 다 서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방송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잘하고 가사도 좀 안 잊어버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만둘 수 없으니까 저의 욕심 같지만 다 연습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신이가 잠깐만요. 리턴을 뜯습니다. 신이가 잠깐만요.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취미를 열심히 하면 좋아 취미 뭐 이게 뭐야 뭐라 그랬죠? 좋아해서 취미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전문가가 되다 보면 그 좋아했던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좋아서 하는 사람, 좋은데 미쳐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의 예술 활동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쁜 꽃이 있어서 예쁜 꽃을 보여드릴게요. 거의 트리크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보여드려야 돼요. 예쁘죠? 연잎만, 커다란 연잎만 잡아서 찍어본다면 이렇게 생겼고요. 연잎 뒤에 꽃이 이렇게 피어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그 좀 풀 깎느라고 풀 깎다 보니까 아저씨들 풀 깎다 보니까 저기 연꽃이 망가진 그런 것이 있어서 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한 개 주워 가지고 한번 연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요. 얘네들이 식물인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요 가운데 홈에 깊이 파져 있는데 끈끈하고요.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가지고 또 가방에 넣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탐이 나지만 버렸어요. 옛말에 사람이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르신들께서. 근데 제가 꽃을 많이 키우잖아요. 꽃을 많이 키우는데 제가 그 선인장학도 이제 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 사람이 못하는 꽃보다 못하다. 선인장보다도 못하다. 예, 이 연꽃도 가시연꽃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얘는 가시연꽃이 아니고요. 아직 안 폈어요. 가시연꽃은 8월 초에부터 피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꺾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온통 품고 있다고 하죠. 제가 선인장 어제도요 선인장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난 그 테라스에 있는 난을 타 죽을까봐 두려워왔다가 어제 물을 주려고 난을 옮겼는데 그걸 옮겼을 뿐인데 그 뭐야 이거 백년초 그 가시가요 날라와가지고 팔뚝에 바바바박 타다다다다 꽂힌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안 뽑아지고 아무리 뽑으려도 안 뽑아지고 예전에는 눈이 좋았을 때 쪽집게로 뽑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쪽집게 너무 가려워서 이제 쪽집게로 뽑으려다가 뽑다가 실패하면 더 박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뽑아줬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자상하거나 그렇게 그런 일을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어제는요 뽑아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뽑아서 훨씬 좀 그 가려움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물도 자기를 해칠 것 같으면 그렇게 새처럼 뭐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쓴다. 딱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한 세네 번째 물렸거든요. 물렸다고 할 수 있죠. 선장이 날아와서 쐈는데 그 물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제 3일 동안 아주 가려워 죽을 뻔했어요. 그 가시가 작은 것들은 그렇게 무척 아프진 않은데 은근히 기분 나빠요. 근질근질근질 하면서 기분이 아주 몹시 나빠요. 여기는 화이트, 핑크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양평은 예쁜데 이렇게 섞인 데는 없고요. 이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여기 너무 아름다워. 여기는 막 화이트, 핑크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얘가 아주 가에 아주 가까이 찍을 수 있게 가에 있어요. 예쁘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컬러가 마치 그 한지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 한지 아니면 한복 실크를 보는 것 같죠. 얘는 봉오리가 이렇게 졌어요.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연꽃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죠. 연꽃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차를 마시면 좋고요. 또 연잎은 쌈밥을 만들고요. 차도 만들고요. 뿌리는 그래서 반찬도 만들고요. 그러죠. 영양가가 풍부하고 효능도 좋고요. 그렇다고 하죠. 우리 제가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우리도 이렇게 연꽃처럼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에 연꽃이 절마다 연꽃이 있지 않을까. 그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 그 석가모니 머리 위에 왕관처럼 그 연꽃이 있죠. 왕관처럼. 그리고 절마다 옛날에 보면은 절에 가면 연꽃이 있었거든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처럼 버릴 것이 없는 그렇게 사람이 되자. 선하고 덕을 베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유용하게 네. 반찬만 돼 쓰이는 소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뜻에서 절에서 이렇게 연꽃을 네, 석가모니 모기도 쓰고 있고 절마다 연꽃을 기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죠. 실천. 그렇다고 종교를 없이 살아라 이건 아니고요. 종교를 갔대 그럼 배우잖아요. 그 배운 걸 실천하고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어려움이 닥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뭐 막 지지 않으려고 손해를 안 보려고 막 그죠. 진노하고 막 악을 쓰고 나쁜 말로 좀 천한 말 악을 쓴다. 그 말 딱 맞죠. 예, 그렇게 점잖고 막 그렇게 보였던 사람도 자기한테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뭐 종교에 상관없이 막 그냥 진짜 그러죠. 사람이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을 베풀고 좀 참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를 못해요. 여기 정말 연꽃에 연꽃 만 개. 요게를 보여드릴게요. 속을 요 연꽃에 얘는 연꽃이요. 떨어지면 연밥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생길 때부터 연밥이 이 안에 달고 나와요. 그러면서 노란 긴 술을 담고 연밥을 달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몽우리 했을 때는 얘는 좀 너무 몽우리가 어려서 핑크색이 덜 보이는데 필 때쯤 되면 좀 아주 진한 핑크색이 되죠.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면 이렇게 돼요. 너무 예쁘죠?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싶었어요. 얘는 핑크색이고요. 이쪽은 또 지금 막 흰색이 많이 펴 있어요. 자, 한바꽃 같죠? 어찌 보면 상상으로만 하면 한바꽃인지 연꽃인지 수련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은 달라요. 네. 꽃 중에 연꽃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한바꽃도 크죠? 한바꽃도 크니까 한바꽃이죠. 예. 많이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또 어디 찾아갈지 모르지만 또 뭐 못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은 경상남도 창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핑크색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벌어졌다가 아까 그 조그만 몽우리에서 요렇게 됐다가 여기요. 다양하게 여기 있네요. 요렇게 됐다가 아까 그거 만개한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꽃몽우리가 막 나오는 거 요렇게. 여기 순서대로 다 있어요. 저기 멀리도 아주 커다랗게 꽃이 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뭐 뜨거워도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뜨거워도 막 2시, 3시에도 오시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더위를 피해서 이제 5시, 뭐 6시, 그때 이제 산책 겸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요. 여기는 또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연꽃으로 가고 싶은데 풀숲이에요. 저 겁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보겠어요. 아니 안 갈래요. 이제 찐득이가 무서워졌어요. 풀밭에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알루미늄 터널로 만들어놨는데요. 문양은 연꽃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여기 난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능소화를 심었는데 능소화가 아직 어려요. 꽃도 폈고 이제 아직은 어려서 한 몇 년 후에 오면 능소화가 예쁘게 멋지게 들장미처럼 넝쿨장미처럼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요 밖으로는 연꽃단지예요. 보이시죠? 능소화. 네, 능소화의 전설을 아시죠? 능소화. 옛날에 데리러 오겠다고 오늘 도령이 이렇게 길어요. 연잎 대가 이렇게 길죠? 2m, 3m 돼요. 수련은 이렇게 안 올라오죠? 바닥에 있어요. 오늘 도령과 아가씨가 사랑을 하다가 도련님이 떠나면서 꼭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와서 그 낭자께서 기다리다 지쳐서 상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이 꽃이 피었대요. 능수화가. 근데 보통 이 꽃을 담장에 심어요. 담장에. 조선시대에는 아가씨가 막 나다니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려면은 너울이라고 그러죠? 뒤집어 쓰고 나가죠? 그런 때에. 그러니까는 그 아가씨가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이 능수화가 피었어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설을 듣고 능수화라는 시를 썼어요. 그 전설을 토대로. 그리고 또 능수화를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해서 꽃도 이쁘지만 그림을 능수화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거보다 좀 진한 것도 있고요. 이것도 좀 진한 편이네요. 얘도 노랑색도 있어요. 또 노랑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중간도 있고요. 이것도 한 가지 색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얘가 능수화예요. 전설을 가진 전설 속의 꽃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면 잎은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끝에 한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요 잎이요. 요 잎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개는 요거 끝에 하나예요. 다섯 개가 마주나고 있죠. 마주나요. 잎을 마주나온다 어긋난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는 이제 똑같이 마주났죠. 마주 다 네 칸이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마주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은 모양은 장미꽃 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그런데 이제 결이라든가 그 만져보면 촉감 색깔도 다르죠. 그러니까 장미꽃이 좀 진한 초록이에요. 얘도 연한 아주 연한 건 아니지만은 장미꽃보다는 좀 녹색이 좀 적다 그런 거죠. 이쪽에는 멋있나? 이게 개구리가 안 잡히죠? 개구리가 안 잡히는데요. 막 풀숲에 지나가려고 하면 개구리가 있고요. 요거는 그 담으로 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담장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담장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것이 뭔가 그 뭐더라? 노박동굴? 노박동굴 같기도 하고요. 오, 요게는 얘는 요즘에 좀 귀한 해당화예요. 해당화인데 꽃은 하나도 없네요. 저희 동네는 비를 맞고 아직도 막 많이 좀 피고 있던데. 얘는 원추리죠. 원추리.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구황작물로 뿌리를 먹고 나물로도 잎은 어릴 때 나물로도 먹었던 구황작물이에요. 예, 원추리인데 뿌리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많이 달려요. 퍼져가지고. 예, 단백질도 많고 녹말도 많고 해서 아주 좋은 구황작물인데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노랑내가 나서 저희 집은 잘 먹지 않아요. 정문이 다 갖고 제가 안내문 보여드리고 마칠 거거든요. 다 나왔어요. 여기는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와서 주차장이에요. 어느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니니까 주차는 걱정 안 하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꽃은 6월 말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8월 15일까지 그때 오면은 연꽃도 보고 가시연꽃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정반대의 길로 왔나 봐요. 눈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 고생해요. 잘못 가면. 그쵸? 저는 이런 누각이 너무 좋아요. 누각을 보면
막 눕고도 싶고 노래하고도 싶고 막 그래요. 그냥 교원에 입구인데 누각의 이름이 말의 정이래요. 근데 제가 저 아까 못 봤는데 꽃 관리 사무실 저쪽인가? 아까 이 꽃이 없었던 거 보니까 저쪽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저기 무슨 꽃이 보여서 꽃이 백이롱 같아요. 나무 백이롱 목 백이롱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있어서 뭐 보고 가려고요. 아, 여기에는 연꽃 갤러리라고 써 있어요. 아까 그니까 제가 지금 반대로 나왔어요. 다시 가야 돼요. 제가 세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연꽃의 종류인가 봐요. 자, 이렇게. 네, 연꽃의 종류. 연꽃 갤러리에요, 여기는요. 연꽃 갤러리. 여기는 남궁지, 충청남도 부여. 남궁지의 연꽃 갤러리입니다. 온 김에, 제가 이건 몰랐는데, 저는 저쪽으로 왔는데요.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으로 오시면, 정문 들어오는 왼쪽 터널로 오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연꽃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목베기롱이 있는데요. 제가 목베기롱 보여드리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중앙으로 나가서 안내판 보여드릴게요. 아저씨, 저쪽에 들어가는 거죠? 네? 저쪽으로 이렇게 연못 들어가는 거죠? 네, 저기 가는 거 있어요. 네. 길 건너야 되죠? 네, 네, 길 건너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7월 중순인데, 제가 얘가 6월 달부터 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베기롱. 오, 이뻐요. 수영도 이쁘고 꽃이 지금 와 증거 없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해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어둡게 보이죠? 제가 네 예쁘죠? 저 이 꽃 너무너무 좋아해요. 얘 심어서 키우기도 쉬운데 겨울에 얼어 죽지만 않으면 제가 너무 예쁘니까요. 제가 360도 회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휙 가면은 뭐, 휙 가면은 잘 몰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이게 한나무예요. 한나무인데, 멀리서 좀 잡아보겠습니다. 저기가 해가 있어요. 빛이 반사돼가지고 어둡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고, 와, 그래도 잘못 온 게 다행이네요. 이 꽃을 못 보고 갈 뻔했어요. 이 목베기롱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 연나무가 있어요. 거기도 참 예뻐요. 어떻게든, 아, 나무가 꼭 두 개로 보여요. 여기 한 나무예요. 살짝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가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정문 왼쪽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연꽃 갤러리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 정자. 정문 반대편으로 오면 이렇게 정자 말의 정이 있고 관리 사무실이 있고 갤러리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못 찾으면 힘들죠. 저는 정문까지 가서 들어가는 그 안내판 보여드리고 부지런히 이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창원, 창녕 이름이 여기 서동공원이라고 써있어요. 서동공원. 서동공원.
주차장 왼쪽이에요. 지금 제가 나온 데가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요. 층원턱. 여기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요. 오, 잘못 가면 큰일 나는데요, 제가. 카페로. 이거 아까 찍었는데? 음식 나가고.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저기. 네? 이거 저기라. 입구? 예, 입구가 저기인데. 이쪽이 아니고요? 여기로만. 예. 들어온 정문 입구? 예, 여기서 거, 요, 요, 건너면 저... 카페 있는데? 예? 건너가면 카페 있죠? 카페가 있어요? 예. 글쎄 모르겠네요. 그 정문 찾는 거거든요. 아, 아니야. 그 안내판 써 있고 그게 막 그런데. 저쪽이에요? 요 카페? 응? 요 카페인 거 같은데. 카페 보여요? 길 건너면 카페 보여요? 그럼 그쪽이죠? 감사합니다. 쟤네들은 좋겠어요. 유네스코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내가 여기 부역 궁남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래요. 아이고 힘들어요. 잘못 왔으면 잘못 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충청남도니까 경상남도가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우포로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포로 가는 차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포는 내년에 가든지. 8월달에 가시연꽃이 필 때쯤 막판에 가든지 그래야겠어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카페? 여기가? 아저씨 여기 들어가는 정문이 어딘가요?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일까요?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나요? 여기서요? 네. 이쪽으로? 여기서 카페 들어갔다 지금 왔는데. 카페. 예,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카페 여기 있죠? 예, 예,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와, 엄청나네요. 여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면은 엄청 대단하네요. 제대로 길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그래야 좀 차 시간을 맞춰서 좀 손해 안 보고 좀 딱딱딱 집에를 갈 텐데요.
그냥 지금 도로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왔던 길로 그대로 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이탈해 버렸어요. 그나마 얘를 잘 저장해야 될 텐데 아까처럼 날려버리면 여기도 작은 뱀이 있어요. 백이롱이라고 해요. 목백이롱이라고 해요. 아, 잘 찾아왔어요. 저기 제가 생과일 맡겨 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카페네요. 여기는 정말 카페처럼 좀 건물은 아름답지 않은데 그래도 정원이 마당이 좀 있고 잘 가까워져 있어요. 카페.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값이면 잘 알면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데서 커피를 마시든지 그러죠. 뭐 구멍가게 같은 데서 마시면 필요가 안 풀리죠. 잘 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포도예요? 어머머머, 포도 익었어요. 우와, 포도 벌써 익었네요? 너무 덥다. 포도가 아니고 머루인가요? 아닌데? 머루가 벌써 익을 리가 있나? 지금 7월 중순. 이거 분명히 머루인데요? 포도 아니고? 익었어요. 먹고 싶지만, 뭐 먹을 수 없죠, 남의 거를. 아이고. 얘네한테 감나무요. 이만한 걸 사진만 더 얼렁 찍으면 너무 지루해요. 버드나무 수양버들 아 여기 아, 여기로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 여기. 요 안내판 보세요. 그래서 안내판 보고 다녀야 돼요. 여기 지도. 남지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기도 되게. 국남지의 대표 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맨 위에 연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열대수련 수생식물이라고 있는데요. 요 밑에 수생식물은 부들 같고요. 이게는 이제 이렇게 수련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색깔이 여기서 핀다는 거죠. 예. 국남지의 대표 식물이래요. 네. 지금 7월 중순이니까요. 7월 한 5-6일부터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여기로 해서 들어갔어요. 여기로 해서 들어와서 저기로 한 바퀴 땡 돌아서 저 밑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펜지가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로 직진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직진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돌면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7월 20 화요일 영상을 충청남도 부여군 국남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시인 장명숙 들꽃사랑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되세요.